어떤 소금을 쓰시고 그 조명은 뭐 FPS 수조는 어떤 조명을 쓰시고 고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애니멀로 TV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또 이제 질문할 사항이 저희가 또 따로 있어서 어쨌든 인사부터 해요. 또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아니 알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이런 해수 같은 경우는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수하다 보면 그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소금을 쓰시고 그리고 조명은 뭐 LPS 수조는 어떤 조명을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신 게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닥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건지 혹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저희는 해수용 같은 경우는 립크리스탈 프랑스산을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그거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리프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른 소금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는 소금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소금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리프 크리스탈을 오랜 기간 써왔을 때 리프 크리스탈의 변동폭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레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소금이 가져오는 데이터 자체가 안정적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소금이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시행착오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물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의 마리코스트의 해수를 기반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변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장 비싼, 많이 비싸요. 다른 소금보다. 예. 소금 관련해서는 최근에 사실 마린코스트에서도 이렇게 꽃소금과 천일염 이렇게 비교 영상에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조명인데요. 각 수조마다 어떤 조명을 쓰시고 계시고 이런 조명은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닐 수 있는데 조명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물론 잘하시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의 조명을 사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산호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아크로포라냐, 또 다른 하나는 아크로포라가 아니냐. 그냥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크로포라 할 거라면 최상의 조명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크로포라를 하실 게 아니라면 조명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크로포라를 할 것이냐 하지 않느냐 하지 않을 것이냐인데 사실 처음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크로포라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내가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어떤 기본적인 수조를 잘 운영해 보셨을 때 그 다음에 생각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크로포라를 고려한 세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이지라는 대면 수조도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렴한 형태의 조명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 매장에 와보시면 2년 이상, 3년 이상 또 운영하고 있는 수조들도 있고 근데 거기 있는 수조의 산호 상태를 보면 굉장히 해피해요. 그래도 충분한 거거든요. 나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조명일지 몰라도 산호 자체는 충분한 조명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명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내가 어떤 산호를 할 것이냐에 맞춰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닥재인데요. 바닥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바닥재가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산호사, 두 번째는 아라고나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브 샌드.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텐데 요즘은 사실 추세는 아라고나이트가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럼 아라고나이트는 뭐냐? 아라고나이트는 이제 산호를 먹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먹고 배설을 하면 이제 다른 거는 다 분쇄되고 남은 찌꺼기들이 그 산호의 뼈대예요. 걔네들이 분말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산호초 지대를 형성을 하는 거고 그게 쌓여서 계속 산호초 지대가 왜 우리 항공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은 산호초 지대 주변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약간 푸르스름하면서 그게 이제 그 아라고나이트. 그래서 아라고나이트하고 산호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산호사도 말 그대로 산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냥 모래 성분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이점 뭐냐면 결국 실리케이트예요.
한국말로 하면 규산염이죠. 그러니까 모래는 규산염을 발생을 시킵니다. 근데 그 규산염이 실제 수조에서는 어떤 악성 입기를 만들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라고나이트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아라고나이트도 어떤 자연 상태를 채집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정부에서 관리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출하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은 라이브 샌드인데, 저는 좀 라이브 샌드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어떤 최대한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수조에서 그거를 구현하는 게 사실은 예전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방식 자체가 컨셉이 바뀌었죠. 지금은 박테리아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박테리아를 공급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원소 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염물질 자체를 통제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를 카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상태 자체를 아주 깨끗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버리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라이브 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회의적인 부분이 이게 컨테이너로 오거든요. 배 타고 북 쪄서 오겠는데? 쪄서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게 딜리버리 잘 받아봤자 두 달이에요. 늦으면 세 달. 그런데 세 달 동안 이게 망망대해를 컨테이너에 쌓여서 오게 되면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60도, 70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뭐 라이브 샌드 포장 자체가 이렇게 비닐 포장인데, 글쎄요, 거기서 뭐 얼마나 이렇게 라이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한 포장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는 선택의 폭이 없었죠. 폭이 없다 보니까 뭐 그걸 쓰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아라고나이트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됐고 상품화가 많이 돼서 굳이 뭐 쓰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거예요. 크게 보면은 1mm 미만의 슈가 사이즈가 있고, 1에서 한 3mm 정도 되는 좀 얇은 사이즈가 있고, 3mm 이상 되는 좀 두꺼운 사이즈가 있는데, 뭐가 맞다는 없어요. 근데 수조가 크면 클수록 입자가 두꺼운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수류의 강도 자체가 세지기 때문에, 얇은 바닥재를 까셨을 때는, 입자가 작은 바닥재를 까셨을 때는 어딘가 까일 수밖에 없거든요. 얇은 바닥재를 까는 거는 바닥재 자체의 기능으로서는 좋아요. 왜냐면 바닥재 자체가 일종의 막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슬러지들이나 뭐 고기들의 배설물 같은 게 안으로 침투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데, 3mm 이상의 바닥재들은 서로 간의 공간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침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닥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데, 대신에 두껍기 때문에 수류에 대한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에 대한 관리를 선택을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 저희 애니몰로의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후편에는 마린코스트는 어떤 조명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해수를 입문하시기 위해서는 한번 그래도 국내 해수 수족관 하면 사실 마린코스트부터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문의하시고 이렇게 좀 협조를 얻어서 마린코스트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 네, 마린코스트입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